장애인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일반의약품, 제품명, 프렌즈 아이드롭 점안액, 순, 쿨, 쿨하이, 순 일회용. 업체명, JW 중외제약. 주의! 지금부터 안내해드리는 의약품 정보는 장애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약품의 허가사항 일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의약품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의약품 정보는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꼭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자막, 음성, 수어로 안내하고 있으며 때때로 음성과 수어의 진행 속도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안내사항으로 넘어갈 때마다 알림음이 나오니 시청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약의 효능은 무엇입니까? 이 약은 소프트 콘택트 렌즈 또는 하드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있을 때의 불쾌감, 눈물 보충, 눈의 건조, 눈의 피로, 눈의 흐림, 눈곱이 많을 때에 사용합니다. 이 약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1회 2에서 3방울씩 1일 5에서 6회 점안 눈에 넣음 합니다. 점안 후 남은 액과 윤기는 바로 버리십시오. 1회용에 한함. 이 약의 사용상 주의사항은 무엇입니까? 이 약을 사용하기 전에 이 약의 과민증 환자, 알레르기 체질인 환자, 눈의 통증이 심한 환자, 녹내장 환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어린이에게 투여할 경우 보호자의 지도감독하에 투여하십시오.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잘 지키십시오. 용기의 앞쪽이 눈꺼풀, 속눈썹에 닿지 않게 사용하고 혼탁, 어지러움, 흐림 한 것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약은 점안용으로만 사용하십시오. 이 약은 개봉한 후에는 1회만 사용하십시오. 1회용에 한함. 최초 사용 시 1에서 2 방울은 점안하지 않고 버립니다. 1회용에 한함.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기한을 경과한 제품은 사용하지 말고 사용기한 내에 있더라도 개봉 후에는 신속히 사용하십시오. 이 약은 어떤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발진, 발적, 가려움, 부기, 하드 콘택트 렌즈를 장착한 환자에서 눈곱 등에 분비물이 많고 렌즈가 흐려지는 경우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약은 어떻게 보관해야 합니까? 습기와 빛을 피해 실온에서 보관하십시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더욱 자세한 의약품 정보는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확인하세요. 인터넷에 의약품 안전나라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nedrug.mfds.go.kr을 검색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제공.